그게 바로 이 얼굴 가지고도 애들 학급 운영을 할수 있었던. 근데 왜 그러냐면 애들이 그러는 거야. 우리 담임은 맨날 생글생글 웃는데 하는 짓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. 학교장에서 모범상을 그 통제를 낼때 출결 5점, 그 주번 평가 5점, 1인 1역 5점, 그거 그세 개에 그 15점을 낼 때는 저도 떨려요. 도대체 우리 반에서 어떤 애들이 이 학교장사 모범상을 받게 될까?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애들이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하다는 얘기를 해요. 아, 그래서 아, 이게 날로 먹는 담입니다. 뭐 어렵지 않은데 이거 보시면 주번 활동 동료 평가 용지도 이렇게 카페에 올려놨습니다. 선생님들 그냥 검색만 하시면 돼. 만들지 마세요.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. 로그인 안 해도 되게 다 그냥 했습니다. 카페에 가서 검색만 하시면 이 용지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1인 1역 선거관리위원장이 월요일 아침이면 싹 나눠줘요. 애들한테 나눠주고 싹 걷어서 평가를 했는데 기가 막힌 거. 제 생각하고 애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. 전수조사라는 건참 무서워요. 어떤 놈은 맨날 1점만 체크하는 놈이 있어요. 걔 변별력이 없어요. 한번 다음 학기에 시도해 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